오늘은 망상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도연병이 아니고 망상장애를 있으신 분들, 이제 당사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달라고 하시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망상장애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20대에 발병한다기보다는 40대 내지 50대에 발병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또 조현병하고 다르게 내가 뭔가 한 곳에 꼽힌 부분들, 한 영역에서 되게 망상이 많이 생겨요. 흔하게 뭐 종교 망상, 아니면 뭐 의처증, 의부증, 아니면 뭐 내가 조현병 아니라도 내가 뭔가 치매를 받고 있다,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호소하시는데,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기능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현병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망상장애는 일상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대인관계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꼽혀 있는 그 부분 외에는 대인관계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망상은 혼란스럽기보다는 뿌리 깊게 박혀진 내 신념에 가까운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두 가지의 개념들이 있어요. 편집과 분열이라는 용어들이 있어요. 보통 정신병에서는 편집 분열을 다 붙여서 쓰고 서로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이게 뭉쳐가지고 세트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편집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불신, 의심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나를 해치든지, CCTV를 달든지,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공격하고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외부 세상에 누군가 아니면 어떤 음모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편집에서 핵심적인 어떤 패턴들이 선악 이분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요. 선악 이분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 나는 무조건 선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들, 행동들, 그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은 무조건 옳은 것인데, 그것에 동의하고 이 말이 맞다라고 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악이 되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부정하면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증거를 찾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어떤 성향들이 있어요. 이게 편집이 보통 어떤 부분들과 연관이 되냐면 피해망상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편집. 그리고 두 번째는 분열이 있는데요. 분열은 혼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내가 불안한 건지, 저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건지, 애매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나와 너의 경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현실이게 현실인지, 내 생각 속에 어떤 내 생각인지, 이런, 현실인식 부분에서도 혼란스럽고, 잘 모르고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분열은. 내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 건지,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계망상이나, 내가 관심이 있거나, 이건 내 생각이지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약을 잘안 먹으려고 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 편집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약을 잘안 먹으려고 하고 또 약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하고 이 약으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이 약을 통해 가지고 나를 또더 나쁜 상태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의사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편집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약물 복용을 거부하거나 또 약을 먹다가 스스로 끊거나 그래서 재발을 하거나 또 어느 시점에 되면 내가 약을 안 먹기 위해서 이 약을 먹으면 곤란스러워지고 오히려 더 내가 나빠진다, 몸이 아프다 이런 핑계를 대고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계속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들 아니면 단약을 해서 약을 안 먹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 편집 성향이 분열 성향보다 더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편집성 조현병, 편집성 정신분열병 이렇게 할때이 분열 성향보다는 편집 성향이 강할 때 약물 복용 부분들이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강의를 하면서 이 망상에 대한 공통된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짚어보고 가면 망상이 있고 또 환청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이게 내 것인지 네 것인지 내가 잘못한 건지 너가 잘못한 건지 나와 너의 경계가 애매해서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이상한지 상대방이 이상한 건지. 그래서 보통 이러죠. 나는 문제 없다.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자기와 타자의 어떤 것이 혼란스럽다. 그 다음에 이게 밖에서 들려오는 건지 내 안의 소리인지, 그러니까 내 심리 내면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 현실에서 밖의 것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것들. 또 정신적인 실제 우리가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 답이 없는 부분들인데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나를 알게 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또 의미와 의미 없음은 어떤 개념이냐고 하면 이거는 관계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의미가 있고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인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증상으로, 망상으로, 환각으로, 환청으로 라고 하며 하게 되면 이것을 계속 드러내다 보면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관계를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증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증상이 있고 망상을 하면 할수록 나는 혼자만의 세상에서 오히려 편하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당사자가 하는 어떤 말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쳐놓은 방어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마음과 정신과 신체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혼란이 오는 것들. 그러니까 몸은 현실에 있고 생각은 환상 속에 있으면 이게 진짜 내 생각이고 현실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내 망상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망상에 공통된 테두리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러면 망상 세계의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망상, 그다음 편집적인 부분들. 이럴 때 우리가 선악 이분법적으로 사고한다고 하잖아요. 요 그림을 보시면, 처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 정서 분화가 어떻게 되냐면 좋다 싫다로 돼요. 좋은 것은 쾌적하고 좋은 것은 선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선이고 그다음 내가 생각과 다른 것들, 그다음 불쾌한 것들, 좋지 못한 것은 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아이가 태어나서 정서 발달을 하다 보면 좀더 구체적인 좋다 싫다보다는 구체적인 정서로 분화하게 되죠. 이렇게 죄책감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성인이 되고 나면 이렇게 말주노초 파란불 세상에 좋고 싫음 말고 선과 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흑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차원적인 분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망상 세계는 되게 극단적이에요. 선악 이분법적이라는 것은 조금 싫고, 조금 더 싫고, 너무너무 싫고, 죽이고 싶을 만큼 싫고, 이런 단계가 없다라는 거죠. 양극적이고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재미없는 부분 다 커트해서 잘라내고 되게 스펙타클하고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활약을 하고 제일 재밌는 부분들만 강조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망상 세계,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되게 이분법적인 세상이고 그곳에서는 어떤 정도가 없어요. 단계가 없고 얼만큼 힘드냐라고 하면 5, 6, 7, 8, 9 이렇게 단계가 없다고 그냥 끝. 10만, 10이냐, 1이냐,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상 세계는 늘 위험하고 죽음에 가깝고 되게 드라이하고 극단적이고 매우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되게 원초적이에요. 삶과 죽음, 탄생과 죽음,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피, 오물, 그 다음 뭐 체, 그 다음 성에 관련된 것들, 성기, 피,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원색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되게 종말에 가까운, 우리 삶 대신에 죽음에 가까운 어떤 되게 다크한 그런 세계라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박해부란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내 생각을 읽는 것 같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내가 피해를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 피해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죠. 항상 삶과 죽음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극단적이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주십시오. 다음, 종교와 관련된 망상이 많은 이유.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하고 나하고의 경계가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읽는 건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나라는 주체성이 결국에는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본능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의구심을 가져요.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딘가는 보이지 않는 내 근원적인 존재든 진실이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답,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진실 찾기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편집적이면 어떠냐면 점집을 찾는다든지 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우주적이고 되게 과학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점집, 그다음에 종교 이런 부분들이 다 영성적이고 현실에서는 실제로 증명되지 않지만 대다수가 믿고 있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에 집착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철학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종교학, 그다음 불교도 마찬가지고 심리학은 또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이론의 핵심은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인간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실존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계속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답이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틀린 것이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이게 정서적으로 느끼고 내가 본능적으로 파악을 하기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생각으로 계속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철학 체계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기독교, 불교 교리, 심리학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쪽에 많이 빠져드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일정한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사유, 생각 속에서 계속 빙빙빙빙빙 돌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보면 불교 망상, 불교나 다른 종교에 대한 망상보다 유난히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망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원죄설이 있었고 선악 이분법적인 특징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 상징, 메타포를 해석해서 각자의 상황에 대입해서 하면 그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뜻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문자 그대로, 뭐, 벌을 준다든지, 심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문자 그대로를 보니까
이게 되게 선악 이분법적이고 원재설은 되게 그런 부분들을 이분법과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좀 많이 땡기는 편이죠. 그것을 믿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 망상에서 나오는 이제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보면 666, 그다음 악마 아니면 짐승의 징표,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종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 지금 현 세상이 이기주의적이고 환경오염도 하고 핵전쟁이 돼서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재림 예수가 올 것이고 실제로 재앙이 왔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일루미나티라는 그룹에서 세상은 돌아간다. 그래서 음모론을 계속 제시하고요. 뭐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우상숭배, 그 다음에 신천지,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굉장히 쾌락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부분들은 피해망상하고 비슷하게 결국에는 피해를 받거나 이런 핵심 키워드들의 결국 궁극적인 뜻은 뭔가 죽음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교리든 어떤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든 내 스스로 만든 답이든 그것을 따라서 나는 그 그룹에 속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죽지 않기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피해망상에서 연결되는 죽음 불안하고도 비슷해요. 결국에는 피해를 받으면 죽기 때문에 이 죽음 불안이 생기게 되면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생기냐면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환상이 생겨요. 그리고 그 환상이 생기면 그 대상한테 의존하고 싶고 그 구원자가 만들어준 어떤 답을 정답이고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꼭 당사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매우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상 2000번의 외침을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을 서야 된다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되게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그런 외침 속에서 줄을 잘못 타고 집단에 잘못 속하면 나는 전쟁터로 가서 적을 막으러 오고 가야 되는 거고 또 줄을 잘 서면 누군가 막을 때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열되죠. 나뉜다고요. 뭐 예전부터 조선시대부터 붕당 정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남북이라는 이념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여야,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렇게 나눠서 정치 세력에서도 그렇게 하고, 최근에는 남녀로 이제 분열돼서 남성, 여성이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분열된 어떤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구원자 환상을 재활용 많이 하는 집단들이 정치 집단이에요. 우리가 불안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거든요. 현재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부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예를 들면 새로 한번 바꿔보자, 이걸 뒤엎자라는 세력들의 힘이 커지면 북한에 이제 돈을 주고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전쟁 날 듯이 불안이 생기죠. 막 되게 불안이 생기면 그때 되면 이제 보수 쪽에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해서 구원자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표가 완전히 보수 쪽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쓰는 집단들이 이제 정치 집단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이런 분열의 특징들이 많은 민족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이거는 뭐 사이드로 하는 얘기지만, 여튼, 기독교에서 보면, 기독교에서는 교리가 이렇잖아요. 절대신과 인간이라는, 하나님과 자녀, 이런 수직 구조죠. 우리가 보면 부모 자녀 간에서도 이런 수직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종속관계가 되기 매우 쉬워요. 그리고 교리 자체도 이분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관련된 부분들, 망상들이 되게 보이지 않은 진실을
탐독하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딱 들어맞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게 딱 들어맞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서 절대신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기독교적 망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적 망상은 신이란 절대신이라는 부분 사람한테 그런 신한테 의지하고자 하는 의존 욕구를 확실히 충족시켜줄 수 있죠. 불교는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노력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한테 순종을 하고 신이 변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신한테 의존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고 의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사이비 종교 같은데 되게 잘 빠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런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들에 대해서 조종을 하는 어떤 그렇게 이용하는 집단들이 또이 기독교에는 많기도 해요. 자, 결국에는 이 망상장애에서 망상, 일반적인 조현병에서 망상 말고 다른 여기서 듣는 이제 가족 중에서 또 다른 자녀가, 가족이 망상장애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1차적으로, 편집적이다. 그다음에 의존을 하려고 한다. 내가 꼽힌 망상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면서, 융합시켜줘야 돼. 결국에는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따라라. 나는 선이니까 너도 선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줘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의존 욕구를, 그 다음에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를 일단 충족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 이게, 융합하고 의존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같은 경우에는 의존을 해도 이용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보호자가 그 구원환상을 충족시켜줘서 내가 그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주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라. 그리고 당사자의 절망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아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 그게 악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은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는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우리는 종말에 뭐 대비해야 되고, 그다음 신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에 스토리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보면, 내가 삐짚고 들어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말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 이유는 분명히 산에 구름을 보면 그 구름이 이런 모양이니까 분명히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 나름대로의 증거들을 막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그러면 우리 김밥 싸서 한번 산에 그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같이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하는 김에 우리 한번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그것들을 같이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되, 실제로 먹는 것들, 보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 하는 부분들을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본능이라는 것은, 충족되다 보면 그게 좋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지금 너무 긴장되고 앞으로 종말이 올것 같고 무서워서 사람도 못 만나겠고 밥 먹는 것도 힘들다라 하는데 맛있는 것을 먹으면 일단 몸이 만족을 하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되게 보고 싶지만 보지 못했던 예를 들면 백신 주사를 맞아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주사를 맞은 친구들을 보지 못한다. 나까지 전염됐기 때문에 만나면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유나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만나는 거죠. 만나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만나다 보면 만나면 즐겁고 반가워요.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이유를 만나도 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죠.
3단계는 결국엔 그러다 보면 과거에 자기 상처 이야기도 하고 결국엔 종말이 오고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잘 듣고 대처를 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초점 자체가 그래 일주일 뒤에 한달 뒤에 내년에 그런 종말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자. 그리고 그 종말이 오는 남은 시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즐겁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초점을 포커싱을 현재에 두게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올 것이 오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죽음이 앞으로 있지만 나는 남은 시간을 불안에 떨며 지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를 본인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러면 오늘은 맛있는 걸 먹자라든지 현재에 집중하게 돼요. 자, 이렇게 천천히 지내고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고 또 망상장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조현병의 망상보다 한 부분에 뽑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능들이 되게 좋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도 하고 기능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그분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끔 흘러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아, 실제로 종말이 오지 않구나.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저 조현병의 망상이 아니고 조현병과는 약간 다른 나이가 좀 들어서 발병하는 망상 장애를 오늘 특별히 다룬 우리 뭐 참여자들 중에서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다든지 다룬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참여자 중에 있기도 하고, 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현병적 어떤 망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신념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고, 또 선악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케이스는 이게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 지금까지 쭉 설명했는데, 그냥 간략하게 조현병적인 망상하고, 망상장애에서의 망상하고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어떤 거죠? 발병 시기의 차이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그 망상이 이 망상 저 망상 전체적인 어떤 게 왔다 번진다기보다는 한 가지에 딱 꼽힌다는 어떤 꼽힌다는 부분들. 망상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 그 외에는 오히려 멀쩡해 보이는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주제랑 상관없는 경우에는 뭐, 대인관계라든지 직업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원활한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죠? 우리가 특히나 이제 우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라든지처럼 조현병 확실하게 조현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피해 의식이 좀 많고 선악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망상 장애에서의 이 설명이 좀더 적합한 것 같다. 그 이야기죠. 저는 상담을 해보니까 망상장애에서의 그 망상과 그 조현병에서의 그 망상이, 바로 구분이 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현병에서의 망상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현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요즘에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내 머리에 안테나가 달려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안테나로 계속 조정을 한다. 공부를 못하게 주입을 하고 있다. 그런 우리가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망상이라는 게 굉장히 스토리가 쫀쫀해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했어도 다음에 또 물어보면은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스토리가 같이 전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망상장애에서 망상은 일단은 너무 생생하고 너무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의처증, 의부증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들으면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진짜 그랬겠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망상장애와 조현병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망상장애인 분들은 이 사고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생활 멀쩡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꽂혀있는 그 생각 하나만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에 이제 꽂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이제 본 적이 있고